그러니 감 넘어가듯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예, 예, 예. 좀 능글맞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뻔뻔하다 이런 예, 얘기도 뻔뻔하다. 될까요? 능구렁이라기보다는 뭐 그 당시에는 한 마리 뭐 날쌘 제비였다. 날쌘 제비였다. 제비였다. 좋습니다. 저는 능구렁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능구렁이는 아니고. 그냥 구렁이? 뭐였을까요? 글쎄, 가끔 고향 가서 친구들한테 들으면 네. 그렇게 대장이었대요, 제가. 아, 김수미 씨가요? 예, 네, 뭐, 그리고 싸나웠다고. 그래요. 싸나웠다고? 예, 네, 싸낙백이었다고. 근데 전혀 정말 저는 제가 몇 번이고 뭐 정말 하면 그랬대요. 아. 집에서는 막내딸로 너무 곱고 어리광부리고 그랬는데 예. 나가서는 왜 이렇게 싸나웠을까? 저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 이만용 씨가 아무래도 좀 능구렁이 같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왜요? 영화 현장에서 선생님을 딱 처음에 뵀는데 네. 그때 딱 보더니 춘아야, 너 정말 야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막 심부름을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 야 넌 그냥 내 딸애라 아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야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젊은 오빠이고 싶으셨나 봐요. 예. 아 그래서 좀 뭐 수 없는 저기 연예인들이 다 저런 식으로 해서 오빠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몇 마리의 뻐꾸기 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뻐꾸기는 안 된다. 과연 자, 하나, 둘, 셋, 삼마커, 넷, 다섯. 네, 네 이만영 씨 공포의 옷 뻐꾸 나왔습니다. 이만영 씨 공포의 옷 뻐꾸. 그러나 김수미 씨도 적지 않은 뻐꾸기, 뻐꾸기. 사 뻐꾸기 나왔습니다. 완전 능구렁이고요. 네, 그냥 구렁이십니다. 아니 중학교 때는 진짜 참신했다니까. 아 참신했다. 일단 이마룡 씨부터 한번 친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이는 능구렁이처럼 넘어간 데는 사실 선수였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옆에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아주 수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목소리 까내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수송동에 있었는데요. 네. 중국집 또 국화빵집, 만두집 이런 게 쭉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자주 이제 다니면서 외상도 잘하고 또 좀 바쁘게 보일 때는 또 잘 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니? 너 어느 학교야? 맞아? 참신했다고 얘기를 지금 이마룡 씨는 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보기에 참신했었습니다. 그게. 아 그게 참신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인들이 다 이렇게 학교로 오셨어요. 네. 수배를 하러. 아 수배를 하러. 아니 너 그래서... 무슨 저 너 작가 지망생이냐 지금 누구니 너? 아니 이거 야.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이제 다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제 선생님한테.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어요. 오. 아주 키는 작고 네. 눈도 아주 작고 네. 얼굴은 좀 이게 좀 사가 있는 네. 이런 아니야 이거 무슨 이랬더니 그 생활지도 주임께서 선생님께서 아 이건 한영이다 그냥 바로 세 가지밖에 얘기를 안 네. 했는데요. 바로 잡혀서 아주 바로 혼이 많이 났죠. 아, 너 다른 애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뭐 김한영이도 있었어 그때. 뭐 최한영 이런 애들 많았다. 아니 쟤는 너 동창회도 안 나온 애가 와가지고 너 나를 인생을 너 누구냐 너? 지금 이만영 씨가 너무 안 해서 아니 너무... 이거는 예. 이거 말이 안 돼요. 지금 갑자기 물을 꺼내시더니 아니, 얘기 하나 들었거든요 지금. 다른 애로 넘기세요. 이거는 뭘 다른 애로 넘겨요. 잘못하면 친구끼리 법적 공방까지 갈 일인데 이거. 아니 빨리 38년 지난 아닌데 친구분. 아까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 아까 날렵한 제비 같았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한영이가. 네.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네. 근데 그땐 진짜 제비 같았어요. 튈 때는. 진짜. 그러니까 친구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까 그 얘기들이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너 진짜 앨범에서 너 찢는다. 누구야? 왜 안 나타나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 근데 네. 정말 신기한 거는 네. 단순히 그 세 가지 인상착의만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딱 이마룡 씨라는 걸 알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네.
아까 사진 쭉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아마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야, 근데 친구분은 정말 침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내 저 친구는 무슨 법조인 아니에요? 뭔 네. 사건 많이 다루다가 혼돈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상황이 이러면 곤란한데. 예. 그 얘기가 사실인가요, 친구분? 글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이게 참 한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봐, 엉터리라니까. 아니 지금 웃기려고 나와서. 아니 또 지금 아니, 이러시면은 아니, 진실을 네. 얘기해야지. 친구분이 능그렁이세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능그렁이세요. 저 친구가 사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한의가. 야, 야 지금도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와 또 달라지는데요. 네. 아니 왜 이마룡 씨. 저 38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네. 중국집 사장님 중국집과 빵집 네, 빵집 이제는, 주인 아저씨 이제는 인정하시고 사과를 한번 해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는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념품 상에 가서 몰래 하나 이렇게 해서 아 그럼 그것도 사과하셔야겠네요. 예, 예, 예. 사과를 하는데 네. 괜히 얘기했네. 아니 고등학교 기념품 상에 아주머니 뭐 이렇게 네. 여러 명 저기 수학여행 가다 보니까 애들하고 그런 저기 호기심에서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주도에 그 계셨던 그 기념품 상에서 제가 한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학교 시절에는 예. 그거 조금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를 착각하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집, 네. 아, 그때 중국집 주인 아저씨와 네. 빵집 모셨죠? 아니, 모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모셔갖고 그 사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예. 아, 뭐야? 네. 나 이 프로 괜히 나왔어. 아유, 막. 아,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자, 예. 아, 여기, 예, 예,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 잠깐만요. 예. 이만영 씨,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백을. 아니, 제가 그때 뭐. 모셨는데. 외상을 해서. 네. 돈을 갚았죠? 아, 내가 지금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네. 빨리 좀 사과를. 아니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아, 저 외상 깜짝이었어요. 결국 사과하셨어요. 결국 사과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인정하실 거면서. 어쨌든 사과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예.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가셨어요. 예? 예. 노역 연기는 안 되겠어. 아,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한영이는 말하는 것도 능글능글해서 선생님을 황당하게 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한영이 모르는 것은 짝꿍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영이는 짝꿍 손을 물었어요, 이렇게. 아, 그런 거는 제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 왜냐하면... 시간에 말입니다. 네, 수학 시간에는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한영아, 이거 좀 풀어봐라 그러면은 네. 코를 탁 푸는 거예요. 저 여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옷에 딱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나고 등교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보시고 나서 어 선생님 죽이네요. 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께 보고 네. 아 선생님 오늘 죽이는데 예 죽이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 선생님이 당황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활지도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네. 한영이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 많이 혼났네. 얘들아 올해가 중동 그 학교 100주년 기념이야. 학교 망신 시키지 말고. 아 일도 없으셨습니까. 아니 선생님들께 네. 제가 장난한 건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하여간 있었죠 이런 일이 네, 있었죠. 못되게 해서 혼났는데 여 선생님은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럼 오늘 또 저희가 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꼭 모셔야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친구분이십니다. 아 저 5반이니? 응 5반이야. 반말하는 거 보니까 내 친구구나. 네 알겠습니다. 성호 아니니? 네. 성호 씨요? 혹시 김성호 아니야? 맞나요? 어 왜 갑자기 그 친구분을 생각하셨죠? 이마룡 씨? 아니 근데 그 목소리가 어릴 때 목소리가 지금도 그 목소리 같아요. 혹시 성호가 나왔나? 야, 이게 38년이 지났는데. 아니 목소리가 지금 그 목소리 같아요. 네. 와. 전 학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희생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 쥐똥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서
뒤에서 와가지고 또 그 그림으로 쥐를 그리고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옆을 보니까 언제 또 선생님이 뒤에 와 계셔가지고 또 교무실까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는 정말 지금 무릎을 꿇고 짓뚱그리다고 했는데 예, 또 들어와서 쥐를 그렸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분께는 평생을 두고 지금도 후회스럽고 근데 이거 다 친구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예. 아, 나 이 방송 나가면은 매장 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집에. 아, 참 땀나네. 한용이는 아까 사진을 봤듯이 어릴 때 얼굴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서영춘, 잔일이, 트위스트 김 그런 그 극장 쇼를 네. 뒷구멍으로 이렇게 가서 보고 구경을 하고 했는데 네. 아, 하루는 사복을 갈아입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은 다 입구에서 걸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네. 한용이는 의심도 안 하고 바로 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까지 받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사실이에요. 전 지금까지 어디 들어가서 걸린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호칭이 뭐 학생이었고 다 아저씨였어요. 아, 왜 그랬는지 몰라. 네. 아저씨들한테 이제 아, 저 한용이는 학생이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셨군요. 예예. 예. 근데 저희들 말을 믿지 않고 네.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그때 아마 얼굴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신빙성 있고 세 번째 친구는 네. 제가 뭐 앨범에서 파진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네.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동네 가시면은 다들 걱정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텐데 아유 시아버님 아프셔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신랑은 그래도 젊은 사람 들고 산다고 했어요. 저를 신랑으로 의인해갖고 뭐 그럴 정도로 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 뻑국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김수미 씨. 영옥이는 능구렁이처럼 머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능구렁이. 네. 네. 고독한 능구렁이. 네. 영민이라는 그 친구 아이 집에 아이스케키 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끔 다니면서 아이스케키를 얻어먹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영윤아 하고 친구 집에 왔어요. 네. 왔는데 친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이제 아이스케키를 한 개 줬어요. 친구가 어디 이제 영윤이가 어디 갔으니까 요거를 네. 먹고 좀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어라.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먹고 갔어요. 그냥 친구를 안 만나고요. 아이스케키를 얻어 먹고 싶어서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명윤이라는 친구분이 혹시 이 자리에 명윤이가 아니고 영윤입니다. 영윤 씨라는 네. 친구분이 영윤 씨 혹시 나오셨나요? 아 그래서 이름 말할 때 이렇게 화를 내셨군요. 난 아이스케키 집 하는 그 영윤이도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말한 친구 네. 저 아직도 그 군산에 살아? 아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맞잖아 아이스케키 황금당 아이스케키 했잖아 아니 황금당은 아는데 그 딸이 우리 동창이었냐? 우리 반이었잖아 뭐야 그러니까 근데 너 그렇게 애써 서울말 하지 마 전라도 말로 나 영옥이를 보니까 괜히 서울말이 하고 싶은 거 있지 아니야 나도 같이 우리 고향말 하자야 예, 예. 고향말 말해 뭘 그렇게 썼냐 고향말 하세요 편하게 네. 그러지 너 맞잖아 아이스크림 몇 개나 얻어 먹었잖아 근데 나 진짜 그거 할 얘기 있어서 간 거 같아 아이스크림 관심도 없었어 이제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황금당이라는 게 기억하셨어요 황금당 그, 왜 기금속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스케키집 가게 이름이 황금당, 황금당. 아이스케키였습니다 아 황금당 그때 군산 씨도 그래. 기억을 하시죠 황금당 예, 예 군산에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케키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이만한 네모난 그 안에 약간 아이스박스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런 총각들이 아이스케키 황금당 아이스케키 지금 잠깐 이런 총각은 저 이마룡 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 지금 목소리만 듣고 너무너무 감이 안 오고 그래 그랬을 거야 왜냐면 네. 빈병 한
한 20개 주워다 주면 아이스케키 하나 줬거든. 아, 그래 맞아. 그때는 그래. 김돈 바꿔도 아이스케키 줬어. 아이스케키 하면 추억이 많다. 한여름에 밤에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시내까지 뛰어가서 아이고. 그 아이스케키를 막 그 안 녹게 한더 위에 그렇게 해도 집에까지 다 오면 반은 녹았어. 맞아. 그렇게 해서 먹여주시고 그랬어. 참 정말 그 팥 들었지. 팥도 들고 우유도 들고 그래, 황금색 너무... 그 오렌지 색깔 맞아. 빛나는 것도 근데 난 있었잖아. 난 팥 들은 걸 좋아했다. 야. 네. 수미가 또 아이스케키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워가지고 네. 꼭... 제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미워가지고 모른 척 했어요. 야 너가 그 집 황금당 딸이냐? 어? 그래서요? 모른 척 했는데 네. 아이스케키 하나 줘. 그래서 와 이번에는 돈을 내는 갑이구나 하고 줬는데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을 줘 하니까 네. 친구끼리 돈은 무슨 돈이야. 그러고 문창스럽게 그러고 갔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 황금단 따님 영민 씨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근데 네가 왜 돈을 달라고 그랬어? 그런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들으셨군요. 네. 그렇죠. 들으신 거죠? 네. 리얼하게 말씀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때 아이스크림을 실컷 드셨죠? 저는 그때 아이스케키도 먹고 아이스캔디도 많이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야. 예, 왜죠? 황금당 따님도 아니신데. 친한 친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싶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김수미 씨도 옛 추억에 잠시 아, 지금. 지금 뭐 아버님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네. 근데 기억이 나요. 그 얼마나 근데 이제 아이스케키 사갖고 오실 때 뛰려고 갈 때는 걸어가신대요. 그러면 오실 때 아이스케키 그 사가지고 그 옛날 왜 이렇게 더워 선풍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한밤에 그 막 숨을 헐떡헐떡 쐬세요. 그런데 이미 아이스케키는 거의 반이 녹았어요. 그걸 그냥 이렇게 손에 받쳐가지고 내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아. 아버님 생각이 좀 많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예. 김수미 씨. 저희가 뭐 다시 한번 또 우리 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또 한번 느끼게 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여자애들이 대부분 고무신만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이요? 네. 꽃신 신기가 참 소원이었었어요. 네. 근데 수미가 그 귀한 꽃신을 신고 학교에 왔어요. 네.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용욱이는 꽃신을 다를까봐 집에서는 고무신으로 가르 신고 학교 올 때만 꽃신을 신고 왔어요. 좀 기억하신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그 꽃신이 신을 때는 네. 행동도 틀려요. 아, 꽃신을 신을 때는? 네. 조신하게 예. 어머 순이야 아비처럼 사뿐사뿐 걷기도 하거든요. 또 고무신으로 가르 신으면 금방 네. 행동이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지나요? 엄마 순이야! 이 계집애야! 막 그렇게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틀려져요. 그러다가 또 꽃신으로 가르 신으면은 네. 순이야 이리 와 같이 가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 네, 극과 극으로 달라졌군요. 네. 꽃신을 신을 때는 우리 순이 씨를 볼 때 네, 순이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부르고 네. 그냥 고무신을 신으면 야 계집애야! 이리 와! 막 그러고 그래요.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고무신은 저희가 알겠는데 네. 꽃신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 저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 네.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어떤 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배기 신 이렇게 꽃 그려진 거 있었어요. 꽃이 이제 고무신의 네. 신이라고 하는 네. 신이야. 네. 네. 아, 그런 게 있었다. 맞아. 나 이거 기억나. 기억나세요? 그 되게 추석날 사주시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학교 가서 자랑하려고 다를까 봐 갖고 가서 학교 정문에서부터 바꾸시는 거는 생각나는데 내가 행동도 그렇게 바꿔서 했는가는 모르겠다. 본인은 모르죠. 그게. 네. 본인은 모르는데 친구들은 예. 그 부러워했으니까. 아,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아직도 표정이 그때가 예.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주 틀려요. 아, 그렇지 저 순이 씨. 순이. 예. 그러니까 그 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본인한테 자꾸 그랬으니까 당하신 입장이시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네 하셨기 때문에 네. 순이 씨군요. 네. 예. 예. 저희에게
순이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 네 하시고 나서 표정이 깜짝깜짝 네. 이렇게 짠 생기셨어요. 너 눈 조그맣지? 아닌데? 너보다 컸는데? 신순이 씨 나와 계십니다 지금. 네 나와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렌즈걸 나 KBS KBS KBS